네,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이한용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마크다운 마지막 강의입니다. 마크다운은 쓰면 쓸수록 새롭게 알아가는 것들도 되게 많고 이제 기능들도 추가적으로 생각해봐야 될게 굉장히 많은데요. 그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 끝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네 번째 강의의 마지막 편으로 뭘 설명할 거냐면 이 마크다운 문법을 가지고 만든 문서를 어떻게 PDF 파일로 만들거나 그 다음에 이제 HTML로 컨버전 하거나 또는 이제 PDF 문서로 책을 만든다든지 하는 것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같이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번에 했던 문서를 제가 마크다운이라고 하는 폴더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이 test.markdown 문서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고 마크다운 프리뷰 인스트를 열면 이렇게 우리가 바로 볼 수가 있죠. 네, 지난번에 작업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 그냥 쉽게 생각하면 여기서 마크다운 프리뷰 인스트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여기 PDF로 내보낼 수 있는 것, HTML로 내보낼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메뉴로 나타납니다. HTML, 오프라인, CDN 호스티드, 그 다음에 크롬, 피페티어, 그 다음에 PDF, PNG, JPG로 내보내는 게 있고요. 프린스라고 하는 PDF로 내보내는 툴이 있고요. ebook으로 내보내는 건 epub이나 mobi 파일, PDF 파일, HTML 파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팬독으로 파일 포맷을 컨버전 하는 것도 있고요. 마크다운 as 마크다운으로 세이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 쓰는 게 가장 편리한가 라고 하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수식을 편집 메스젝스나 k 태그를 가지고 수식을 편집했죠. 그 수식을 만들어 보고 PDF를 여러 가지로 컨버전을 해보면요 역시 크롬 피퍼티가 제일 정확하게 PDF로 내보냅니다. 그럼 한번 내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롬 피퍼티어 PDF를 선택했습니다. 네, 그럼 만들어졌다고 메시지가 떴죠. 한번 어떻게 만들어졌나 보면 네, 이렇게 test.pdf 문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test.pdf를 더블 클릭하면 이제 아크로밧 뷰가 뜨겠죠. 이렇게 보시면 와, 네, 이렇게 PDF 파일로 잘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 문서를 잘 보시면요 약간 내가 보던 종이 사이즈하고 조금 다르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이 문서의 파일의 문서 속성을 보시면요. 네, 문서 설명을 보시면 PDF 변환 소프트웨어는 뭐 이렇게 되어 있고 1.4 버전으로 만들어졌네요. 그리고 페이지 크기가 215.9mm, 279.4mm. 이걸 보시면 이게 A4 용지가 아닌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A4 용지가 아니고요. 레터 용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A4 용지를 사용하잖아요. 미국에서 사용하는 규격이기 때문에 A4 용지에 맞지 않습니다. 이런 거를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변경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지금 이 문서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하고 있죠. 보시면 도큐먼트 익스포트에 보면 HTML 다음에 피페티어가 있습니다. 피페티어를 눌러보시면 네, 피페티어 안에 인스톨레이션 여기 보시면 크롬 브라우저를 반드시 인스톨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피페티어는 크롬 브라우저에 속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크롬 브라우저를 설치하지 않으면 피페티어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용하는 방법은 조금 전에 저희가 해봤던 거죠. 똑같아요. 오른쪽 버튼 누르고 크롬 피페티어로 네, 선택하고 PDF로 내보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PDF로 내보내는데 지금 우리한테 지금 현재 당면한 문제는 종이 사이즈가 레터 용지로 되어 있다는 거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컨피그레이션 하는 걸 어떻게 하냐면 요 말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프론트 매터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프론트 매터라는 게 뭐냐면 어떤 기능을 웹에서 할 때 이 앞에 설정해 놓은 자료를 가지고 그곳대로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했어요. 근데 프론트 매트는 어떻게 쓰냐면 이게 랭귀지가 발음을 예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예물 랭귀지로 하는데 퓨페티어 하고요. 콜론. 퓨페티어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인덴테이션 하고요. 맨 처음 시작할 때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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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로 시작하고요. 퓨페티어. 이 부분은 지금 프론트 메터다라고 알려주고, 그다음에 랜드스케이프는 트루고, 포맷은 A4고, 네, 타임아웃은 3000인데요. 3000ms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3000ms라고 이렇게 설정했다면 3초잖아요. 만약에 이 프로그램이 3초 동안 답이 안 나오면 왓치독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그만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PDF로 컨버전하거나 이런 경우에 잘못하면 이제 경우에 따라서 무한루프에 빠지거나 이런 이래서 끝이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걸 무한정 한정 기다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난 최대 3000ms, 그러니까 3초만 기다리겠어라고 하면, 근데 3000은 좀 제가 ms는 제가 보기엔 좀 작은 값이긴 한데, 저는 한 30초는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꽤긴 문서 같으면, 페이지 수가 많다 보면, 네, 꽤긴 문서 같으면 이거보다 더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프론트 매트를 만큼을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사해서, 네, 그런 다음에 마크다운에다가 맨 위에, 예, 프론트 매트니까 프론트에다 써야 됩니다. 그죠? 맨 위에다가 복사합니다. 복사를 하면, 그러면 이쪽에 프리뷰에서는 보이진 않아요. 보이진 않는데, 이 프리뷰에서 보이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디 가면 있냐면요. 여기 설정에 가면, 네, 익스텐션 세팅 있죠? 익스텐션 세팅에 가면, 뭐를 치시면 될까요? 네, 프론트 매터, 여기 있네요. 프론트라고 치니까, 네, 세팅에서 프론트라고 치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마크다운 프리뷰 인에서도 프론트 매터 렌더링. 렌더링 옵션을 테이블로나 보여줘라고 설정하면, 프린트를 할 거냐 말 거냐는 여기서 설정하고, 설정이 두 개죠. 난뭐그 테이블로 보여줘라고 설정을 하면, 네, 프론트 퓨페티어가 이렇게 테이블로 보여지게 됩니다. 네, 여기서 이렇게 그 프론트 매터를 바꾸신 후에, 아, 여기 렌더링이 됐으니까 바로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때 항상 주의해야 될게 뭐냐면, 반드시 마크다운 파일을 세이브를 하셔야 됩니다. 세이브를 하면 여기 동그라미가 X로 바뀌죠. 이 상태에서 네, 퓨페티어로 PDF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네, PDF 파일이 예, 만들어졌다고 나오죠. 그리고 PDF 파일이 뜹니다. 이때 보시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종이가 가로 방향으로 찍혔어요. 네, 랜드스케이프를 우리가 트루라고 했죠. 그리고 종이 사이즈를 한번 볼게요. 종이 사이즈 보려면, 네, 문서의 속성을 봐야 된다고 그랬죠? 아이고, 문서의 속성을 보면, 네, 크기가 297210, 네, 297210 이거는 A4용지 사이즈죠. 네, A4용지로 바뀐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도대체 프론트 메타에서 쓸수 있는 게 뭐냐라고 하면, 네, 제가 지금 A4용지 사이즈를 체크하기 위해서 하나 열었습니다. 210, 297이다라고 했습니다. 맞죠? A4용지 사이즈입니다. 퓨페티어, 그 다음에 프론트 메터를 찾으면 기터브에 퓨페티어, 또 오픈소스 코드인데 기터브에 PDF로 내보내는 옵션들이 있습니다. 옵션 중에 저희가 지금 뭘 썼죠? 네, 뭘 썼었냐면, 네, 랜드스케이프를 트루로 했었죠. 디폴트는 펄스입니다. 그러니까 랜드스케이프 트루로 바꾸지 않으면 일반적으로는 이제 포트레이트, 그 가로방향으로 짧고 세로방향으로 긴 사이즈 만들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포맷은 스트링인데, 포맷으로 들어갈 수 있는 스트링은 우리가 지금 A4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디폴트가 레터 용지래요. 그렇게 돼 있죠. 아하, 그러니까 폭이나 높이를 설정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위아래 공백 같은 걸 마진으로, 탑은 얼마, 라이트는 얼마, 바텀은 얼마, 레프는 얼마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좀 확대를 하고 싶다. 그러면 1에서, 그러니까 0.1에서 2까지, 그러니까 아주 10분의 1 사이즈부터 두배큰 사이즈까지 확대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패스는 PDF 파일이 세이브가 될 텐데, 요 패스 파일을 어디다 정해놓으면
요건 상대 위치, 디렉토리 위치를 상대 위치로 정할 수도 있고 절대 위치로 정할 수도 있는데 그 위치에 PDF 파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헤더 템플릿이라는 게 있죠. 헤더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위아래의 모든 페이지에 똑같이 공이, 네, 이런 걸 쓰고 싶을 때가 있죠. 페이지 번호라든지, 요게 몇 페이지야, 그 다음에 토탈 몇 페이지야, 이런 것들을 쓰고 싶을 때, 헤더 템플릿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네, 뭐 필요한 것들을 쭉 쓰면, 원하는 것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간단한 예로는요, 디스플레이 헤더 푸터, 요거를 켜고, 마크다운에서 PDF를 피페티에서 제네레이트 하면요, 네, 이렇게 나옵니다. 위에 이 프린팅한 날짜와 그리고 밑에 파일의 HTML 파일 명이 나오고, 그렇죠? 그 다음에 1/8로 나온 것은 8페이지 중에, 총 8페이지 중에 첫 번째 페이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테스트라고 헤드가 나왔고요.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근데 이거를, 아, 이거 난 이런 내용, 이거 이상한 내용 나왔어, 이거 이상한 내용 나왔어, 그래서 이거를 바꾸고 싶으면, 네, 바꿀 수가 있어요. 바꾸는데 아까 분명히 어떻게 됐냐면, 여기가 이제 HTML 신택스로 헤더 템플릿, 그 다음에 이걸 정하면 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 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굉장히 오랜 시간 걸려서 했는데요. 하다 보면 예를 들면 글자가 작게 나온다든가 하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권하는 거는,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이그잼플 하나, 네, 넣어드릴 텐데, 네, 이렇게 해갖고 헤더 템플릿, 푸터 템플릿 해갖고 요 포맷으로 이렇게 해서 사용해서 쓰시면 굉장히 깔끔하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예를 들면 여기에 스팬에 페이지 넘버하고 페이지 토탈 넘버하고를 썼죠. 그래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한번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먼저 파일을 닫아야죠. 파일을 닫고 그 다음에 세이브하고 다시 PDF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PDF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여기 테스트 마크다운 왼쪽 깔끔하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HTML이나 CSS에 조금 나는 자유롭게 쓴다 할 때는 요거를 잘 변형해서 사용하시면 헤더 푸터를 예쁘게 만들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요 프페티어의 헤더 푸터 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해요. 예를 들면 여기다 이미지 넣을 수 있나요? 뭐 넣을 수 있나요? 굉장히, 예, 많은 질문을 했는데 그 보면 그 인터넷에 보면 요것이 굉장히 쉽지 않다, 사용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PDF 제네레이터까지 다 했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여기 보시면 코드 청크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코드 청크라고 하는 부분이 여러분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마크다운 프리뷰 인헨스드가 코드의 결과 출력물을 도큐먼트를 렌더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네, 여러분들 우리 코드 블록을 쓸 때는 백코트 세 개를 썼죠. 그래서 백코트 친 다음에 배쉬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아 이게 배쉬가 도는 거보다라고 생각이 될 텐데요. 여기 코맨드하고 ls 점 하면 무슨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람이 ls 점을 했구나가 나온 게 아니라 이걸 실행한 결과물, 그러니까 ls는 그 배시 명령에서 현재 있는 디렉토리의 파일들을 보여주는 명령이죠. 그러니까 결국 디렉토리의 파일 리스트들을 보여주는 데쓸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좀 그런 생각이 들죠. 그렇다면 이 마크다운이 예를 들면 일종의 그 코드처럼 작동하는 거고 그런 건데 이런 보안상의 문제가 없을지 뭐 이런 것들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스크립트 익스큐션은 디폴트로 오프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디폴트로 오프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이네이블 스크립트 익스큐션을 온을 시켜야지만 네, 작동한다라고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파이썬을 실행해서 파이썬의 어떤 실행 결과물을 마크다운 결과물에 넣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GNU 플러스 있다면 GNU 플러스를 해가지고 만들어진 결과물을 이렇게 GNU 플러스 결과물을 이렇게 이미지로
이렇게 그 문서 안에 임베딩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겠죠. 네. 이런 기능은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하시면서 사용해 보시도록 하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그 마크다운에 대한 비디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크다운을 잘 쓰면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뭐 저는 어떤 사람은 마크다운으로 자기 일기를 쓰는 사람도 알고요. 마크다운으로 자기 노트 필기를 하는 사람도 알아요. 그렇게 마크다운을 사용해서 내가 편리한 게 찾아보고 검색하고 웹이나 내 프로젝트에 리포트를 만들고 하는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사용해서 좀더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래머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